일체가 유심조라.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신불급 중생이 시산무차별이라. 마음이요, 부처요, 중생이요, 물건이요 하는 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다. 심여 공화사야. 마음은 환쟁이, 그림쟁이와 같아서 조종종 업하나니 가지가지 그림을 다 그려낸다 이 말이야. 마음이 여러 가지 그림을 다 그려낸다 이 말이야. 신불급 중생이 시산무차별이라. 마음이요, 부처요, 중생이요. 마음이 부처도 만들어내고 중생도 만들어내고 물건도 만들어내고 지옥도 만들어내고 천당도 만들어내고 다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천당불철예지옥이 천당이니 불철이니 지옥이지 하는 것이 유유인심 소작이니라. 오직 사람 마음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종자가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든. 그래서 이 마음자리 하나를 주인공이라 그랬다 이 말이야. 주인공이라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지. 육조 스님이 한 물건이라, 또 그런 적이 있어. 한 물건이라.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상주천 하주지하고 우르는 하늘을 고였고 밑으로는 땅을 고였도다. 여일 흑사칠이라. 밝기는 일월과 같고 검기는 칠통과 같도다. 무두무미하고 무명무자라. 대가리도 없고 꽁지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자도 없어. 성재 동영중화대 항상 움직이고 쓰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동영 중에 수부득자 동영하는 가운데 움직이고 쓰는 그 가운데 항상 있는데 그 가운데 요놈이다 하고 딱 잡을 수 없는 놈 시신마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택 신의 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13살 백인데 아주 머리가 영리한 동자라. 척 나서서 하는 말이 그건 재불지 본원이요, 신혜지 주인공이로소이다. 이건 모든 부처님의 근본 근원자리고 신혜지 주인공이로소이다. 지 이름이 신혜거든. 저희 바로 주인공 자리 옵시다 이랬거든. 이러니까 육조 스님이 있다가 네 이놈 내가 한 물건이라고 해도 이거는 맞지 않는 소린데 어찌 네가 재불지 본원이니 주인공이니를 들먹거린단 말이냐. 이놈, 자그만한 놈이, 콩알만한 놈이, 벌써부터 말이지, 에? 주인공이니, 재벌집 본원이니, 거의, 입 까지는 거 보니까, 여 타일에 출세야, 네가 다른 날에 출세를 해가지고, 커서 어른 돼가지고, 파모계두라도, 파모계두라는 것은 이 머리에다가 허연 말하자면, 떼잔디를 이었다, 이 소린데, 그 무슨 소리냐 하면 머리가 아주 백발이 되더라도 백발 노장이 되더라도 지약 듣게 지혜 종사하리라. 아르마리로 따지는 종사 뱉기는 네가 못 되겠다 해가지고 야단을 쳤어. 다른 사람들은 뭐 어른들은 뭐 목보로처럼 뭐 말도 못하고 멍청했었는데
그 뒤에 남학회양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떡 찾아와서 오니까 어디서 왔느냐. 저 남학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마물이 말이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랬거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알쏭달쏭하단 말이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딱 맥혀가지고 무슨 물건이라고 해야 할지 이거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어떤 임금이 그 음악을 잘 뜨는 그 악사가 이제 이 검은 고를 잘 뜨니까 요새 피아노나 검은 고나 다 마찬가지지 기타나 크더만 하지만 속은 빈통이거든. 속은 한 건도 없다 이 말이야. 뭐 현이야 있지. 현이 길어서 뭐 어쩌고 뭐 삼익 피아노는 뭐 현이 길어서 뭐 소리가 잘 납니다. 텔레비에서 그러더라마는 현 그만두고 현을 하나 띠내가지고 소리를 내니 소리가 안 난다 이 말이야. 발로 잘 눌러서 그런가 싶어서 그 발 띠는 것만 가지고 발로 눌러봐도 소리가 안 나더라 이거야. 부분적으로 암만 띠서 소리를 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거든. 이놈의 소리를 찾아내려고 다 해부를 해도 소리가 안 난다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속을 다 열고 보니까 속에 빈탕이거든. 그래서 소리를 못 찾았다고 소리가 있듯이 이 주인공이라는 건 이건 당최 이건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는 놈이다 이거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니까 대답을 못한 거라. 8년 동안을 갖다가 연구를 했거든. 8년 동안을 다 내가 누구인가 요새 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책 있지? 내가 누구인가 이걸 다 하다가 8년 만에 깨쳤어. 8년 만에 깨달음을 해가지고 육조심한테 가서 제가 당초에 올 때 스님이 묻던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고 묻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알았느냐. 설사 일물이라도 직부중이로서이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맞지 않느냐. 고부림이 생전에 응연일상원이라 옛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응연한 뭉텅이야 한 모양이 두렷하다고는 할까. 석가도 유미하던 그걸 석가도 말이지 석가모니도 멋있다 하고 이렇게 지적해서 말할 수 없는데 가섭이 기능전가 가섭존자가 어찌 그걸 뭐 전했느니 받았느니 전수했느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가만히 계시다 환가 수중부와 닦고 증득한다 닦고 증득한다는 말이 있는데 닦는다 증득한다를 가자 하겠느냐 작고 증득함을 가자 하겠느냐 이랬어요. 닦고 증득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답이 닦고 증득한다 하면 직불모 오렴이라 이것은 벌써 거기에 물들고 뺏기고 벌써 뭐가 붙는다 이 말이야. 뭐 닦을 것이 있어야 닦지. 증득할 게 있어야 증득하지. 닦는다 증득한다 하면 벌써 뭐가 붙는다 이거야. 해인산매할 때 말고 깨끗한 물이라야. 참그야말로 명경지수 명경지수 해인산매란 말이 환히 그대로 비치지. 아이고 맑다 하고 건드리면 말이지. 맑다 하고 건드렸 딱 하면 벌써 얼렁얼렁얼렁얼렁 하니 말이지. 에? 제대로 안 나타나거든. 내 방에 볼록 사진처럼 말이야. 그니? 그걸 갖다가 볼록 사진, 볼록 렌즈로 찍은 줄 알아? 뭐다. 볼록 렌즈로 찍어가지고 볼록 사진인 줄 알아. 그 명경 바닥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렇잖아? 명경 바닥이 볼록 명경이 되어 놓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머리가 이만해지고 납작해지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물이 맑은 걸 그대로 놔놔야지. 그 건드렸다가는 벌써 얼렁얼렁해서 제대로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벌써 표현을 하면 아니라.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말이야, 부처를 부처라고 하면 벌써 부처가 아니다 그랬거든. 부처를 갖다가 색으로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보려고 할 것 같으면 사도라고 그랬잖아. 이 일체상이 증명재불이라. 이 일체상이, 일체상을 떠난 것이, 이 일체상, 일체상을 떠난 것이 증명재불이 곧 그대 부처요. 그 금강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게. 금강경 대문이야, 원문이야, 그게. 이 일체상의 증명재불입니다. 부처라는 상이 탁 한만치라도 있으면 그게 벌써 부처가 아니다, 이거라.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님만을 내세우는데, 하나님만 내세우거든. 하나가 있으면 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근데 기독교의 모순은 말이지, 꼭 하나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만을 인정하고 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옳고 너는 그러다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된단 말이야. 기독교 역사는 전쟁 역사야. 저 바벨로니아 문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군으로 시작해가지고, 노다지 전쟁이야. 지금까지도 전쟁이야. 기독교하고 모슬렘하고 전쟁이고, 한동안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힌두하고 전쟁이고, 계속 전쟁이잖아. 지금도 엄밀하게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좌우 진영 이것도 말이지, 기독교하고 전쟁이야. 그게. 우리나라가 예배당이 없어지고 교회가 된 것도 그게 역시 기독교 영향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인정하시면 둘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을 넘어내세우는 통에 이제 모순이 있다 이거야. 불교에서는 하나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이 일체상이 증명재불이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바로 주인공이야.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참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거거든. 그 주인공 그것이 말이지 크다 적다 길다 짧다 말이지, 착하다 악하다 말이지, 아름답다 추하다 말이야, 내다 너다 말이지, 친하다 성글다, 산다 죽는다 성하다 쇠하다, 이런 것이 이 중생세계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라. 그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게 그래서 진짜 일념하여 형출만반영이라 다마디 한 생각으로 말미암아가지고 한 생각이 삐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만 가지 껍데기를 갖다가 덮어쓰고 마는 거다. 돼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돼지가 되는 거고, 호랑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호랑이 되는 거고, 목이 깔따고 마음 가지고 있으면 목이 깔따고 되는 거고. 부처님 당시에 아란존자가 저녁에 모기가 벌떼기를 탁 무는데 탁 쫓았는데 여기 탁 찡겨서 죽어붙단다. 그래서 손바닥에다 딱 놓고 왕생극 나가라고 염불을 해주려고 이렇게 탁 관하니까 삼생전에는 인도 천지를 흔들던 대장군이더란다. 이 장군이 말이야. 본래 이 군인이라는 게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보통 많이 강하고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아부족들 말이야. 대통령이 방국기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캐다 드신. 에? 그 너무 아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기생이 됐대. 기생이 돼가지고 아 또 그래 뭐 영웅은 호색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래 또 뭐 지가 장군이고 기운씨고 하니까 말이지 막 또 오입쟁이로서 되게 많이 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이제 여자가 돼가지고 기생이 돼서 아 기생이 돼가지고 막 또 막 사람들 말이지 막 또 알랑방구 많이 끼줘야지. 그 말이지 그 뭐 기생이 돼가 띠띠 이해가 있으면 그 돈 버나. 아 알랑알랑 해야 남자들이 좋다 할 거 아니여. 그래가지고 이제 돈 많이 벌어먹고 살다가 다음 생에는 그만 모기가 돼서 아 모기가 돼 모기도 그 알랑방구 끼거든. 말이지 살살 기울어가지고 막 콩 물어보거든 그게. 에? 아주 얼마나 그 애처롭게 간드러지게 와가지고 하고 와가지고 질렁땅 물잖아.